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성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오백은 후보, 국민의힘 이영록 후보를 만나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격리 해제된 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가 본격적인 대면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김태흠 후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당진, 서산 등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선거운동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세 차량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유세차의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당진 심평면의 사과농장 네 곳에서 올해 충남도 내 두 번째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당진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 과수농가에 대한 정밀 예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 김석환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새로운 군수가 나오게 될 홍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백은 후보와 국민의힘 이영록 후보를 정우석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2012년 10년 안에 1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로 약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내포 신도시. 하지만 지난 4월 말 기준 내포 신도시의 인구는 2만 8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행정기관과 아파트는 많이 생겼지만 문화체육시설과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축산악취가 심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오백은 후보는 축산악취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조그룹의 폐업을 약속했습니다. 사조 농장으로 인해서 친환경 녹색 도시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저는 반드시 12월 안에 사조그룹과 협의해서 완전 폐업을 시켜서 폐업을 유도하고 새로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영록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과 종합병원 확보를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또 의과대학 종합병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교통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홍성에서 제일 많은 군민이 거주하고 있는 홍성읍. 하지만 내포신도시 조성 이후 원래 인구의 약 10%인 4천여 명이 지역을 떠나면서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백은 후보는 매일 시장과 오일장 통합, 역세권 개발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시장과 오일장을 통합시키고 홍주성 부분 조기 완립을 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역전도 새롭게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도록 도청 관문역이 되도록 하여. 이영록 후보는 홍주읍성 복원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주읍성을 착실히 복원을 하고 이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원도심도 많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후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호 공약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군민과의 소통을 뽑았습니다. 14년 행정군수가 그동안의 군민과의 소통을 단절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경제인 출신 군수가 가서 군민과 소통하고 어둠의 현장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 상대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1위 공약은 저는 산단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산단 조성을 하게 된다면 인구 유입도 되고 또 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정말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일거 삼득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편 이번 홍성군수 선거에는 두 후보를 제외한 무소속 후보 두 명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무소속 오재영 후보는 어르신 장수수당 100만 원 지급과 육아비용 200만 원 지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무소속 정낙성 후보는 대학병원 유치와 공무원 본인 자율 인사권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현 김석환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인해 홍성 군수는 12년 만에 새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6월 1일 주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도지사 후보들의 선거운동 열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격리가 해제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이틀째 대면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격리된 일주일 동안 비대면 선거운동을 해왔던 양 후보는 25일 당진과 예산 등을 돌며 거리 인사와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도 당진과 서산, 예산을 찾아 거리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현장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양군수 선거의 최대 변수로 관심을 모았던 보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무소속 신정용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 유흥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단일화 필요성과 방식 등에서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 후보는 충남방송과의 통화에서 신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협상 결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진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24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당진 YMCA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당진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재 후보와 국민의힘 오성환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두 후보는 시립병원과 공공의료원 설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당진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기간 거리를 보면 후보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있죠. 대형 스크린의 큰 소리까지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선거 유세차인데요. 모든 것들을 알아보고 왔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정당별 후보별 특색을 담은 유세 차량. 선거구 곳곳을 누비는 후보의 또 다른 발입니다. 유세차는 시끄러운 길에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후보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 제작 단계부터 차 곳곳에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고화질 LED 전광판을 비롯해 출력이 좋은 스피커, 소음이 적은 발전기는 필수입니다. 완성된 선거 유세 차량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르내리기 쉽게 디딤판이 설치돼 있고 후보가 연설할 수 있는 단상도 있습니다. 뒤쪽에는 LED 전광판이 위치해 있고 마지막으로 안쪽에는 전기 발전기와 스피커가 설치돼 있습니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합니다. 후보의 이름이 유세차 위에 명함처럼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전광판을 2층 높이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리프트가 올라가면서 뒤에 배경이 다 보이는 차로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거든요. 다 방수가 다 돼 있습니다. LED나 음향 장비도 보면 방수 다 돼 있는 장비를 다 쓰거든요. 공식 선거운동 13일 동안 유세차를 빌리는 비용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하루에 100만 원 꼴입니다. 이 비용은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보존 비용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세차도 일반 차량처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가받은 유세차에서는 연설이나 대담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헬로 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녁 7시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개표 방송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당진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6일 신평면의 사과농가 4곳이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즉시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고 농장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주변 농가에 대한 정밀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건 천안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과수화상병에 걸린 사과나 배는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는데 지난해 충남에서는 4개 시군, 농가 170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말 요즘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중에 하나인 삼겹살은 이제 금겹살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같이 먹는 상추와 깻잎값도 덩달아 급등했는데요. 배추와 무도 약 20%씩 가격이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줄어들었고 4월과 5월에 저온 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은 6월 봄배추가 출하되면 지금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외식 수요도 늘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사료값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요. 이렇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정부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는데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서민들의 고충은 더 커지게 되겠죠. 코로나 위기에 출구가 막 보이는 시점에서 이제는 물가 걱정과 또 이자 걱정에 서민들의 어깨가 짓눌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양군이 농촌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요 응답형 시스템을 적용해 행복택시를 앞으로 확대 운행할 거라고 합니다. 청양군 사회적 경제과 김성수 주무관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양군 사회적 경제과 김성수입니다. 네, 지금 청양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이 행복택시, 먼저 사업 소개부터 해주시죠. 행복택시는 청양군 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201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시행됐습니다. 버스 승강장과 마을까지의 거리가 800m 이상 마을이 해당되며 해당 마을 거주 세대별 월 8회 행복택시를 이용해 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보건의료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후 관내 택시업체와 구간별 요금을 책정해서 발생 요금 중 이용객 부담금 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군에서 보전해줍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네, 앞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행복택시 운행을 더 확대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기존 69개의 마을별 월 30회 행복택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세대별 8회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사용 횟수가 큰 폭 증가했으며 마을별 택시를 지정하여 운영하던 전과 달리 이제는 관내 모든 택시를 행복택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 방법도 수기 작성에서 NFC카드로 변경하면서 운수 종사자와 이용객 모두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중 기존 청양읍을 제외한 면지역의 경우 청양읍, 정산시장, 정산터미널 등만 이용이 가능하였는데 이를 각 마을의 면사무소까지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한 결과 이용객의 요구사항 반영 등을 통해 횟수를 8번에서 10번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향후에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개선 전에는 운행 확인을 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운행의 증빙이 어려워 행복택시 보조금의 분용 수급 가능성이 있었고 매번 수기로 출발지, 도착지, 서명 등을 작성해야 하여 운수 종사자와 이용객 둘 다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존의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에서 NFC카드 사용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용객이 NFC카드를 사용해 행복택시를 이용하면 저희 전산망에 운행 기록이 기록돼 부종 이용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며 카드 한 번에 터치로 이용할 수 있기에 훨씬 간편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모든 행복택시로 관내 모든 택시 이용이 가능하기에 마을별 지정된 택시 이용이 가능하였을 때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현재 행복택시의 보완 및 확대를 통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의료, 문화, 복지 접근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양군 사회적 경제과 김성수 주무관이었습니다.